계약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 계약 대출의 가산금리가 여전히 2% 중후반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2%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했지만 덩치가 제일 큰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보험사의 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당국의 모범기준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2.0% 이내로 낮추라는 내용의 모범기준을 올 1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보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보사가 당국의 권고 수준인 2.0% 이내로 가산금리를 낮췄지만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생명보험사 빅3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시대에서 부담보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이제 약간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내리는 결정을 현재 삼성생명의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2.3%, 하나생명은 2.65%, 교보생명은 2.6%로 당국의 권고 수준인 2.0%보다 0.3에서 0.65%포인트 높습니다. 특히 이들 생보사 빅3의 경우 전체 생명보험사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들 세 곳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한다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 기준은 강제성은 없는 행정 지도일 뿐이지만 생보사 빅3가 가산금리를 낮춰줘야만 업계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이익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삼성생명이 전년 동기 대비 42%, 한화생명이 10% 가까이 늘고 누적 수입보험료 역시 각각 30%, 20%씩 증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